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최원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죠. 시장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을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보시는 이유, 그리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제도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1선 위에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지지선 확인하면서 어제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500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물 소화 과정 좀 거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중소형 위주의 이제 순환매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어제도 그런 양상이 좀 나왔어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MP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10% 20% 이상 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주식들도 OCI 인적 분할 빼고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등은 뭐 6% 8%대의 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주식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조금 주가 하락했는데, 어제가 이제 좀 반등 모습 보이면서, 앞으로는 뭐 계속 급등하기보다는 2차 전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물 소화 저기 지지력 테스트 한번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굳이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고, 저가 매수는 여전히 가담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대형주로 그쪽에서 많이 올리기에는 외국인 매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어제 결국에는 장 마감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매수는 확대됐지만은 예전만큼의 뭐 강한 매수는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 주식 시장에서 큰 폭의 순매수보다는 앞으로는 12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지배력을 좀 강화하면서 개입을 좀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 체력을 좀 테스트하면서 뭐 이쪽에서의 뭐 선물 순매수, 순매도를 하면서 상승을 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21선 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저는 길게 가면은 12월 중순까지는 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수의 큰 폭의 하락, 뭐 상승보다는 순환매 나타나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500선 돌파가 여의치가 않으면은 일단은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순환매에 들어가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 순환매를 구성을 하면 되지, 새로운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크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 주식들, 장비 주식들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던 좀 소외받았던 주식들,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상의 피해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그런 주식들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시장에서 좀저 덜 오른 거 위주로 좀 찾는 작업을 좀 투자자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같은 경우 완전히 관심을 접어든다기보다는 중소형주 순환매 다 돌아가고 쉴때 오히려 대형주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여기선 방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 수출 전략 회의에서 국가 선도 사업으로 방산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위주였는데, 수출 위주로 전환을 하기로 하면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 돌파를 지금 할 것으로 지금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국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외교 관계를 잘 풀어주면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방산 수출이 좀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좀더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역시 대형주 위주로 좀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출 증가가 이쪽에서 결국에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4개 종목인데,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차트 보시면은 다른 방산주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주가 움직임도 괜찮고, 아무래도 방산 수출 그런 계약들이 지금 LIG 넥슨과 함께 조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5일선 지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32,850원 이 라인 한번 또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의치가 않으면은 주가가 싼 것 좀 보이면서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좀 하락할 수 있다는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단기적인 대응은 뭐 5일선, 11선 위주로 대응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철저하게 대신 어떻게 본다면 트레이딩 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주가 올랐다가 조금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 LIG 넥슨 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보여드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기대감은 내년에, 내년 실적 전망도 좋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여전히 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계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뭐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 뭐 반복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뭐 LIG 넥슨이랑 보면은 조금 비슷한데 대신 오름폭은 좀 크지 않지요. 역시 뭐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주들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셨네요. 다음 추천주 보겠습니다. 오늘장 추천주 전문가의 선택은 제약바이오 쪽 LNC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기업인데요. 최근에 무릎 연골 관절염 치료제인 메가카티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식약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23년서부터는 메가카티 판매 본격화로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이 지금 제일 주력인데 그런데 이제는 북미하고 동남아 등 해외 시장 다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부 이식제 이런 말고도 뭐 메가카티 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외형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다. 메가카티를 통해서 앞으로도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양봉으로 뭐 강한 상승세로 한 6% 가까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주가 상승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28,400원,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 사실 시장의 관심이 높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거래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혹시 약점이 있다면은 시장에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최근에 그 실적을 보면은 한 두 개 분기 정도 실적을 보면은 네.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영업이익률도 조금 덜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좀 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뭐 제로 코로나 정책 그런 것도 같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거래는 여전히 다른 제약 바이오 주들보다는 조금 거래는 괜찮다. 활발히 되고 있어요. 평균 거래량은 뭐 한 20만 주, 한 네. 20만 주 중반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실적이 잠시 주춤하는 게 오히려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 그동안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으로 좀 빠졌는데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니만큼 지금 VIP 투자자문에서 VIP 자산운용에서도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주가 빠졌다고 해서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NC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이 11월 초에 강하게 올라서 3만 원 넘었다가 근래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인데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준다라는 시각으로 추천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61% 오름세 나타내면서 24,600원 부근에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설명입니다. 직전 고점 가격 전 가격입니다. 28,40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했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